게임. 아, 이번 모바일 게임즈 이번 주 별모소.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인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게임은 무료 게임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다가 혹은 보는 도중이나 보고 난 후에서라도 한번 흥미가 생기시면은 누구나 가볍게 한번쯤 해볼 수 있는 게임이죠. 저는 앱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PC로 돌리고 있습니다. 더빙 따로 안돼 있군요. 너는 이제 앞으로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면 된다. 애기로 시작을 하네요. 이번에 추천 게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목록에. 그래서 한번 깔았습니다. 요즘 프리미어 게임만 많이 해서 약간 이제 영상으로 보고도 막상 할라 그러면은 과금을 해야 돼서 구매를 해야 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아쉬워하셨는데 특히 이제 학생 친구들은 과금하기 쉽지 않잖아요. 초등학생 친구들 엄마 아빠 허락도 받아야 되고. 근데 언제 로딩 받는 거냐 이거? 이거는 무료 게임이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한 번쯤 해보실 수 있죠. 사냥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뭐 굳이 골드, 루비, 용병, 장비 별게 다 있네. 50레벨부터 풀리는 컨텐츠도 있고 그냥 가면 되나? 상점에 뭐 들려야 되나? 패키지. 골드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인벤토리 강화. 그러면은 일단은 용병을 획득하지 말고 일단 그냥 한번 해보죠. 뭐 튜토리얼 딱히 없나 봐요. 설명만 나왔고요. 몸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게 좌우야? 이거는 뭔데? 사탕. 이거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클리어 됐는데?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은? 그냥 그 이동 커서를 갖고 오면 되나? 여기다가? 잠깐만요. 이동 커서 씌우고 공격을 F로 한 손으로 할수 있는 게임 좋아. 다음. 되네. 좌우로 되네. 아이씨. 아니 이거 너무 약간 좀 쎄한데? 아 이렇게 해서 이길 때까지 하는 거야? 딱 컨트롤 같은 건 필요 없나 보다. 그쵸, 뭐 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나 보네요. 굳이 한다면은 한쪽 먼저 제거하는 걸로? 아 죽겠다 이러다. 진짜 죽겠는데? 다행히 이거 홈으로 가야겠다. 갑시다.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강화 인벤토리 보스 도전. 뭐 성장하는 게 있는 거야? 와 레벨 같은 게 없는데? 돈만 있고?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용병은 뭐죠? 스탯 공격력이 증가한다. 레벨업. 용병 한번 고용해보자 그러면은. 장비 1,000원. 방패 하나. 용병 하나. 이상한 놈이 나왔습니다. 강화 한번 했고요. A랭크의 2레벨. 아, 일단 얘 레벨업을 시켜놓자.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딱히 뭐 프리미어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무료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데미지로 가죠. 골드 획득량 증가도 있어. 데미지로 가겠습니다. 크리티컬 확률은 아마 이제 50을 올리면은 100%가 될것 같네요, 그러면은. 미션은 뭐야? 아. 되게 편하게 써놨다. 좋아. 여기부턴가? 용병은 어떻게 쓰는 건데? 아, 용병, 야, 용병 없어. 등록을 해야 되나, 따로? 일단 다시 나가서 용병을 보죠. 등록을 따로 해야 되네. 아니, 어떻게 등록하는 거야? 인벤토리, 용병. 아, 이렇게 슬롯에 등록하는 거야? 이렇게?
장비도 방패 10% 1% 강화 등급 이렇게 돼 있네요. 다 커서가 있나봐요. 자동으로 커서가 네번 찍게 됐습니다. 자, 용병 옆에 출력이 됐으니까 같이 가도록 하죠. 공격할 거냐? 공격하라고. 한번 싸워봐. 아, 지가 맞아야 싸우는구나. 너 죽으면 어떻게 돼? 죽어봐. 야, 이것도 못 이겨? 내가 그냥 상대한다. 좋습니다. 애기가 언제쯤 어른이 될지 모르겠는데, 50레벨 돼야 되나? 그리고 얘 궁수인데, 내가 써도 안 싸워. 쭉쭉 갑시다. 이게 뭐냐, 씨. 가자, 다음. 이번 주 별모소 두 개까지 나가겠는데. 오늘 것도. 요즘 게임이 너무 많아서 하고 있는 게 스팀 게임도 그렇고 영상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게좀 피곤하거든요. 약간 이제 평소에 할 만한 게 필요할 것 같군. 야, 눈 초롱초롱한 것 봐. 야, 가서. 그렇지. 죽으면 그냥 사라지냐? 다음 10스테지를 깨고 안 사라지네요. 죽겠는데 나 이러다? 무기가 필요하겠어. 근데 다음 컨텐츠를 보고 정리를 하고 싶은데 보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돈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일단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뭐 자동 공격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좋아. 홈으로 가봐. 얼마야? 2,400원. 33. 15를 더 찍어야 되네. 루빈 이렇게 들어오네요. 금액을 사봐. 그런 건 없구나. 자, 그러면은 고급 용병이라는 것도 있네. 보스 도전은 뭐야? 왜 이렇게 세? 야,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세? 야, 네가 싸워. 총도 못 쓰는구나. 가자. 그냥 데미 찍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한 방에 죽지 않나 나는? 이득 볼게 많아, 데미지가. 얼마, 어디까지 있는 거죠? 20스테이지까지 있나 보네요. 좋아. 계속 때려. 그렇지. 공격이 약간 이득 볼수 있는 구도야. 좋아. 원거리가 나오면은 약간 확 바뀔 것 같긴 한데, 느낌이. 싸우는 거 너무 심플하다, 야. 정도가 있지, 좀. 니가 싸워. 야, 뭐니, 야. 깜짝 놀랐네. 나는 가볍게 한몇 분에 볼거다 보고 빼고 싶은데. 약간 노가다 게임인걸. 이거 좀 오래 걸리겠는데? 자동 수령은 뭐야? 다음에 인벤토리 상점. 애초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네요. 용병 획득 같은 것도 그렇고 금방금방 얻을 수가 있네. 자, 용병 뽑아봅시다. A급 용병 나왔습니다. 올백 아저씨. 약간 좀 거시기 하다 좀. 인벤토리. 스킨은 뭐야?
오, 이렇게 됐어. 이거 왜 있는 거죠? 되지 않을까? 아, 싸워봐. 두 명인데. 약간 긴거 같은데, 이거? 약간 긴거 같은데, 좀 빠른 거 같기도 하고. 뭐지? 덤벼. 근데 느낌의 차이인가? 어디 보는 거야? 그렇지. 다음. 야, 너 올빼가씨 잘 버텨주는데 은근히? 아무런 기대도 안 했는데? 큰일났구만. 이거는 조금씩 세져야겠어. 아이템이 좀 필요할 것 같아. S 갑주. 아, 진짜 뭐야? S 클래스 갑주 나왔는데? 30% 증가? 야, 어썸한데. 근데 무기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무기가 나오면 한 번에 세질 것 같은데, 확. 돈을 좀더 모아서 한꺼번에 풀어보는 걸로 하죠. 오늘 어차피 시간도, 오늘 미스틱 가디언이 빨리 끝났으니까 천천히 합시다. 아, 공수가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다시 해야 돼, 이거. 아, 못 이겨. 좆됐다. 좆됐다! 아, 못 이겨. 이거 안 돼! 딱 대봐. 아니지. 이게 아니지. 전 거래해야지. 그래서 일단 잡아. 17. 아, 단순하죠, 게임이. 아, 이런 거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가끔 노가리 깔 시간도 필요해. 너무 요즘 헬 게임만 해서 지치거든요. 잘 됐습니다. 다행이야. 다시. 아, 축축해. 아, 금방금방 세질 것 같은데, 의외로? 오늘 좀 시간 투자해서 하죠. 오늘 좀 길게 하죠. 용병 좀 강화시켜서 써야겠어. 귀찮아, 싸우기. 용병님이 해주실 거야. 아, 이거 다 나왔냐, 여기서? 이건 좀 그런데. 아, 그래도 용병이 잘 보면 되셨죠? 공수가 필요 없을 것 같아. 공수가 너무 약한 것 같아. 검사에 비해서. 투자된 것도 다른데. 20번 잡으면은, 만. 그렇게 잡을 순 없고. 크리티컬 좀 찍어야겠는데. 홈으로 가봐. 어디 보자. 강화. 하나밖에 안 된다고? 아슬아슬하게 하나밖에 안 되네요. 크리는 폭탄 모양이네? 빨리 가자. 별로 세진 게 없는 거 아냐? 크리 4% 넣은 거면은. 아, 크리 데미지가 2배야, 그냥. 얄짤 없어. 좋은데. 아직은 크리보다는 그냥 평타 올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아, 쭉쭉 합시다. 계속 합니다. 계속해. 오늘 방종까지 한다. 얼마나 편해. 아, 앞으로 이제 다음 게임도 그렇고, 조금, 기가 셀것 같은 게임을 할 거기 때문에, 편한 게임으로 좀 힐링을 받아둬야겠어. 단짠의 맛이, 아, 짜장 먹으면 짜장 먹고 싶어지는 것처럼,
약간 단순한 게임을 해야 또 이제 약간 바쁜 게임 하고 싶어지고, 바쁜 게임 하면은 좀 편하게 좀 하고 싶어지고, 노가리 까면서. 그런 거로. 아, 너무 이쪽에 나온 거 아니냐? 그렇지. 뭐 배속 올리는 거 없어? 내가 데미지를 몇을 찍은 거지? 30, 70 찍었나? 그럼 여기서 크리 찍어도 괜찮을 것 같다. 크리 금방 오를 것 같네, 생각보다. 아, 물론 무기도 올려야 되지만. 아, 잠깐, 지냐? 야, 말도 안 돼. 강해졌는데, 강해지는 것 같지 않아. 강화. 크리로 가자. 일단 크리 올리고, 항상 25만 올리면은 100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저 수치대로 올라간다면은, 뭐 상한이 있어서 몇 프로 이상 안 올라가고, 뭐50% 이상 안 올라가고, 그러면 물론 몰라도. 약간 미묘하게 세진 것 같은 이 더러운 느낌 뭐지? 무기가 있어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무기로 한 번에 시너지를 쫙 받아야 될것 같은데, 가파밖에 없어, 지금. 방패랑 가파에서 지금 40%인 거 아니야? 보유까지 하면 거의 50% 되는 거네. 하나 올리면은 거의 6 가까이 올라가는 거, 체력? 두 개니까. 12. 별로다. 아, 딜이 난것 같은데? 딜센게더 빨리 잡기도 하고, 단순하게. 레벨링이 되면서 약간 체력이 올라가나 봐. 50까지는 해서 뭐가 있나 봐야지. 100도 하면 되면 되고. 아, 유튜브는 조리 있게 잘라서 내던가 상황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16%. 별로 안, 아예 안 세진 것 같은 이 느낌 뭘까? 체력 약간씩 올라가긴 했는데 전혀 안 강해진 것 같은 이 느낌. 16%면 꽤 높은 편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아, 잘 들어가죠? 보기보다 셀 겁니다. 백립까지 찍어서 진짜 봐야 되나? 일단 해봐. 50, 여기서 50을 더 올리는 건 너무 좀 오반데? 아무리 생각해도. 40, 아, 50까지는 어도 될것 같다. 하나도 안 되냐? 상점에서 구매하기. 일반 골드 획득, 300 루비 획득. 야, 광고 본다, 까짓 거. 지금 과금하는 거는 너무 귀찮아. 근데 이 게임은 광고를 끊임없이 한다. 아이들의 히어로즈. 이것도 방청인가 보네? 다른 게임을 해도 등급, 이건 너무하지 않냐? 방청 게임 왜 이렇게 흥하는 거야? 재밌나, 저거? 된 거야? 아, 여기 돼 있네. 야, 갑시다. 30분만 하고 딱 끄자. 아, 이거
좀 그렇네. 다음 게임 뭐 있더라? 1,000원. 보스 잡으면 되겠구나, 해보니까. 잡을 수 있겠구나. 일단 조금 더 하고. 요즘 되게 제가 고전 게임을 좋아하는데, 고전 게임이 이제 스팀에 별로 없거든요. 근데 고전 게임만 따로 이제 요즘 컴퓨터에 윈도우 10에 맞춰서 판매라는 사이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팀 같은 이제 판매사인데. 아, 나 그래서 그쪽으로 갈아탈까 좀 생각 중인데. 사실 유비소프트 쪽에서 한번 판매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게임 뿌리고 막 난리 쳤었죠. 그때 세일할 때도 막 게임 사고. 그때 한번 샀다가 다신 접속 안 하고 있거든요. 뭔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더라고요. 스팀 편해. 쓰던 거 쓰는 게 그냥 엄청 무서운 거 익숙해진다는 게. 그렇지. 레벨업 하는데 올려야겠다. 일단 레벨업을 1순위로 가고, 무기 같은 거 사는 거는 모르겠어. 그 용병 되게 많이 쓸수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 28%. 오케이. 빨리 가자. 빨리 가. 보스 도전. 좋아, 얼마야? 아, 루비를 줘, 보스는? 아, 개 신박하다. 나 골드 받을 거야. 귀찮아. 이번에 19 가죠. 내 생각 이길 수 있어, 이제. 28%면 솔직히 잘 뜨는 거지. 그렇지. 다음. 차이도 안 나네. 엘리트 몬스터요? 잠깐만. 엘리트 몬스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1200. 다음. 아, 설원이래. 눈사람이야. 별 차이 안 난다? 어, 왜 이렇게 잘 뜨냐, 갑자기? 와, 240이라뇨. 이건 좀 아니죠. 120이라는 거 아냐? 31%. 갑자기 확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폭이? 이걸로 가야겠다. 아직 뭐 저쪽으로 가도 그렇게 이길 것 같지가 않아. 느낌이. 엘리트 몬스터가 왜 엘리트인지 모르겠어. 1200. 아, 벌써 나왔어? 어, 이제 팔 길다. 팔은 긴데 공격 모션 나왔는데 데미지가 안 들어왔어. 무슨 경우죠? 거북 짱커. 좋아, 다시. 한번 고급 용병 같은 거 뽑아보자. 궁금하다. 고급 장비나. 보스를 잡는 걸 해서 일단 이거 하고 이제 안 되는구만? 아, 좌우로 나오지 말고 그냥 한 곳에 나왔으면 좋겠어. 그냥 귀찮으니까. 벌한 마리도 못 이겨, 우리 애들은. 좋아. 어, 좋은데? 크리 갑자기 시너지 막 봤죠? 불러.
거의 1분당 한 번인데? 아, 엘리트면 반대서? 얼마야, 얼마야? 14,000원. 쭉쭉 가자. 44%. 그래. 44%면 뭐 인정하지. 44%면은. 그렇지. 이제 붉은 색만 보겠네? 대체 50레벨에 뭐가 풀리는 걸까? 너무 궁금해, 나. 너무 궁금해. 아, 뭔가 갑자기 궁금해졌어. 잡기 시작하니까. 이제 몇이지? 50레벨 아직 안 됐나? 지금 50레벨 아니야? 아, 거북이 머리 짱커. 거북이는 기본적으로 저렇게 들어가는군요. 나름대로 이 패턴도 있습니다. 아, 많이 남으네. 4레벨 남았네. 한 3만원 정도 있으면 되겠는데, 한 번에? 20분 놀아야지. 아, 좀 심한걸? 근데 뭔가 확 세졌다, 느낌이. 내가 아니라 용병을 강화시켜줘도 되겠어. 아, 물론 내가 죽으면은 말짱 강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더 빠르고 편한 것 같긴 한데. 아, 그래도 얘가 원거리라 해서 그냥 보자마자 쐈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도 없어. 궁수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금액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심플이즈 베스트 너무 간 거 아니야? 나가서 그 서론으로 가자. 이번에 업하면은 금방 될 거 같으니까. 하나. 이거 48%죠? 48%면은 쭉쭉 갈 수 있겠지. 48인데 왜 산타가 적인 거야? 어, 두 방. 어, 왜 이렇게 잘 뜨지 크리가? 얘네는? 나 여기 와서 크리 안 뜬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뭐지? 이제 안 뜨는군요. 어, 칼든 놈이라는 데미지가 절륜해 아주. 어, 꽤 잘 들어온다 나름. 어, 야, 올라가는 폭이 무슨. 어, 야, 벌써? 벌써 1200이야? 어썸한데. 쟤 뭐냐? 어, 지겠다, 이러다. 아, 쭉쭉 가, 쭉쭉 가. 지긴 뭘 져. 나 데미지 100 들어온 거야? 어, 나 방금 죽었겠다. 어, 궁수 없었으면 죽었겠다. 진짜 리얼. 얘네도 크리 아픈데? 슬슬. 어, 위험해, 위험해. 근데 진짜 많이 줘. 순식간에 올라갔어. 아, 한 방! 딱 돼. 얼마야. 금방 올라가는구만. 한 번 더! 한 번 더! 개치사에. 왜 안 돼? 8,000원이야? 어디야? 어디까지 갔어? 아, 이거 선원이지. 선원은 그냥 7번 하면 될 것 같은데? 어.
적절하다 그냥 아주 이것조차도 힘들 것 같아 크리 뜨면은 하지만 적절하다고 치자 이 정도면 야 이거 야야야 이거 좀 아니지 이거는 이겨야지 크리에 의지하게 되니까 불복이 좀 있는데 심하게 아, 알것 같아. 이제 얼마나 머리를 걸치면은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지 감이 왔어. 딱이 정도야. 어, 이 정도. 용병이 다 돼줬죠? 여기, 어, 얘 죽고 걸친 상태로. 아주 좋은 몸빵이었어. 된거 아니냐, 이제? 50? 아. 독하네, 진짜, 이씨. 상점에서 무기 좀 사자. 아, 돈 모아서 해야겠다. 아, 이제 1렙이면 가긴 해도 약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어. 지금 중복해서 맞고 그런 건 없어. 나는 막 중복해 때리는데 정작 맞는 건 딱히 그런 거 없다. 용병이 그냥 살짝 조금이라도 겹쳐 있으면 용병이 맞아. 개편해. 됐나? 50레벨 가냐? 나름 중독성 있는데? 아, 아 뭐야? 아, 50레벨, 50레벨은 좀 많이 준다. 60% 됐지, 한 번에 몬스터 웨이브. 어, 입장해봐. 이것도 자구요? 아, 왜. 한 번에 나오자. 조금 세네? 조금 센게 아니라 많이 센데? 좀 심한걸? 아, 나중엔 저렇게 하는 거. 이건 뭐야? 무슨 모드라는데? 무슨 장 모드? 보스 잡자, 보스. 루비 좀 내놔봐요. 이것도 두 배로 뜨는 건가? 두 배로 뜨는 거겠지? 야, 너무 잘 주는데, 갑자기 30씩 주는 거면 좀 심한데? 제한 같은 거 없는 거야? 이거 나름 유료화폐인 거 아니야? 좀 과한 거 같은데, 이거는? 이게 훨씬 많이 주는 거 같은데? 내 착각인가? 저 골드 국한돼 있는 것 같은데. 아 물론 이제 만 원으로 한도가 있는 거는. 아야 잠깐만. 얘 위험하다. 얘 위험하다. 다음 거 나와. 크리어 크리신 아 제. 야한 번에 확 들어왔잖아. 보자. 버프에서 골드만 두 배야. 저거는 그냥 그럼 딱히 필요가 없는 루비는 어떻게 쓰는 거야? 아, 고급 장비 뽑기 이거구나. 트리플 S래. 트리플 S까지 가버리니까 조금 당황스러운데. 제일 좋은 거 나온 거 같은데. 잠깐 뭐야 이거? 착용. 와, 업그레이드는 뭐야? 어떻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상점 1만 난 거르고 일단은 아저씨를 하자. A급인 아저씨를 믿고 약간 투자를 해주겠어. A급 아저씨가 나름 셀것 같은데? 미션 3번 떠납시다. 아저씨만 믿고 있어 나는. 깨자.
이걸 깨는 게 세상 메인인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난 이쪽 라인만 맡을 테니까 알아서 옆에는 처리해줘. 쥐똥. 바깥 못 하는구만? 만홀인데, 아름, 그래도. 다음! 아, 여기 한명 나왔다. 큰일 났다. 아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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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슬아슬하게 안 찝혔어. 그렇지. 좋은 데미지야. 11. 야, 이래도 보스 효율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아, 좋아. 어, 좋아. 몰라, 몰라, 이거. 왜 이렇게 쎄? 아, 아깝다. 게임 플레이 속도 증가. 영웅 및 용병 공격. 야, 가자! 야! 봐! 까짓 거 내가 본다! 야, 1분? 이 게임을 하는 거 자체가 아니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요즘 게임에. 까짓 거 매다 꽂아. 몰라. 데미지 50% 상승인데 뭐 까짓 거할수 있지 뭐. 나좀 싫은데 이거. 루비가 그리고 훨씬 효율 좋은 거 같아. 한두배 좋은 거 같아 거의. 이것도 해. 야, 광고 진짜 많이 넣었나 봐. 야, 난 진짜 상상도 못 하겠다. 방치형 게임이라는 존재를 상상을 할 수가 없다, 나는. 돈만 넣으면 되는 거지, 진짜. 근데 이게 또 팔리니까 또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어썸해. 정말 재밌으면 넣어도 약간 재밌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오히려. 정말 재밌는 게임에다가 넣으면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딱이죠? 몸빵 데뷔죠? 좋죠. 깔끔하죠? 두배 이상인데, 아무리 봐도 효율이? 잠깐만, 잠깐만. 좋아. 아, 스치지도 않았어, 나는. 지금이야. 아재만 믿어, 나는. 아재! 어려운 보스. 잠깐만, 잠깐만, 야! 아, 다시. 이건 솔직히 내가 아니랬다. 한대더 때렸으면은 잡았는데. 아, 왜 16이야? 아, 나 됐어. 아, 16은 좀 아니잖아. 아, 이거 독하네, 진짜. 루비 내놔. 아, 너무 꿀인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72%다. 다 죽었다. 돼. 72%면 안 뜨면 욕해도 돼. 야, 데미지 400이야? 고급 장비 한번 10팩 까야겠어. 리얼. 아, 보스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꿀인데? 쭉쭉 가자, 쭉쭉 가자. 다음. 아, 데미지가 왜 이렇게 늘었나 했는데 나 버프 먹었지? 도핑이지, 도핑. 아니, 스테로이드구만? 아, 이래도 근데 로비 효율이 훨씬 좋은 것 같다. 착각인가? 다음. 왜 이렇게 세니? 어우, 야, 갈 뻔했는데. 이거 위험했어? 야, 이거, 야,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어우, 야, 좋아. 야, 호물 가. 후달린다. 장비 주세요. 데미지 무기 좀 줘. 저렇게 치사하네. 나왔다. A급 무기 나왔다. 그리고 이것저것 나왔습니다. 한번 입어보죠.
공격력 증가 있네? 투구에? 몸 다체적인 거 아니야? 작용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골드 획득량도 있어? 아, 무기 좀 강화할래.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상점에서 장비는 1800루비네. 일단은 골드, 아 여기 있구나. 어느 정도에 딱 어느 정도까지 딱 들어가는지. 데미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죠. 새로운 세계로 가자. 잠깐만 잠깐만. 위트위트했어. 나 위트위트했어. 어 위트위트했어. 앨리스 나오겠네 이제. 아 딜 엄청 강하다. 오지를 못한다. 아 4800 4배야 4배. 1라운드 끝까지 갔던 거에 인간적으로 100%는 찍어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야 그거 너무 아픈데? 왜 이렇게 세냐? 이거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야 올라가는 폭이 예사롭지가 않아. 숙주 가자 숙주 가자. 개튼튼해. 어야 이거 위험한데? 이겼어. 안돼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하나 더 줘. 치사하게 이러지 말고. 얼마 안 남았다. 서른 이십이 제일 무난한 것 같다. 그래 제일 무난해. 너무 잘 줘. 이건 것 같아. 보스 좀 세니까. 보스가 효율이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은. 일단 두 배일 때 이거 해. 갈 뻔했어.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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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대 들이대 막 들이대 막 들이대. 그래 막 들이대. 때리기만 하면은 그냥 가차 없잖아? 이렇게 빠른 거 같이 때리는 거? 막 들이대 막 들이대. 무기 더 뽑아야겠어. 야 이제 궁서 한 방이야? 전부터 꽤 전부터 한 방이었던 것 같긴 한데 좀 과한 걸. 근데 이제 어느 한도를 딱 넘어가야지 사냥 효율 나오는 것 같아 오히려. 아 죽을 뻔했어. 빨리 강해져야 된다. 100레벨 것도 보고 싶다. 온 김에 어차피 보게 된 거 궁금해졌어. 레벨업 좀 하자. 아 16개 8개만 8업만 더 하면 돼. 8업 남아서 8업 된다 된다 될 수 있어. 8업만 더 시켜줘. 많이 안 바래. 근데 8업 너무 먼 거 같아 인간적으로. 나중 가면 묘지가 훨씬 효율 좋겠는데 루비보다. 루비를 200개 주면 몰라도. 근데 루비를 400개까지 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효율을 4배잖아 여기 이거 단순하게 서론이. 아 물론 보스를 깨야지 어떻게 되겠지만. 다시 깰 수 있지 않을까? 보스가 어느 정도 탱이 필요해서 그것 때문에 좀 무섭긴 한데. 얘는 그냥 죽어버리니까 내가 편하게 잡아도. 아직 광고 보고 30분도 안 지났다는 게 신기하다.
시간이 그렇게 엄청 빨리 가는 게임은 아니네요. 애초에 이게 게임인가 싶긴. 아, 시간을 적절하게 갈아놓고 있는 것 같아 그냥. 가자. 됐냐? 로딩 길어. 얼마 안 남았네. 조금만 더 이온만 더 주면 돼 진짜. 이온만 더 주면 돼. 이온만. 이온만 더 주면 100%야. 야, 데미지 엄청 세. 야, 데미지 엄청 이온만 더 주면 돼. 이온만 더 주면은 최고 효율인 것 같아. 깔끔하게 올클이 들어가야지. 애매하게 안 들어가면 짜증난다고. 확정이 돼 있어야지 안정적인 안정감 있지. 아, 이거 아니겠지. 무료겠지. 사실 너무 프리미어를 한꺼번에 구매해놔가지고 내가 사실 구분을 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돈 주고 사는데 돈 주고 산지 모르는. 아, 스팀 게임은 그냥 다 돈 주고 사니까 그런 헷갈릴 게 없는데, 이건 무료 게임도 있으니까 모바일은. 아, 나 인터넷 방송하면서 돈 해프게 쓰는 것 같아. 아, 뭔가 나는 게임도 막 스팀 게임도 다 사놓고 내가 사놓은지도 몰라. 언제 이 게임 재밌어 보이네 해야지 하고 딱 누르면은 이미 구매를 해놨어 게임을. 점점. 아, 야야 뭐야. 야야야 이건 아니지. 그 정도는 몸 대줬어야지. 잘못했네 제가. 얼마야? 얼마 안 남았어. 아씨, 무조건 데미지 가야겠다. 체력을 찍어서 효율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그딴 거 지금 신경 쓸 짬이 아니다 내가. 그리고 무기 좀 사야겠어. 루비를 어떻게 개통을 해가지고 트리플 S 무기가 필요하다. 애초에 재료는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재료는 할 수 있는 거 맞긴 한 거야? 모르겠는데 나는. 풀린 것 같은데? 풀렸다. 저 이제 오 이제 100%야. 아, 깔끔. 야, 에이 잠깐만. 야 용병 아저씨. 이거 좀 과한데? 과한데? 좀 많이 과한데? 잠깐만, 이거 좀 많이 과한데? 두 방 컷이나. 좀 과한데? 좀 심한데? 좀 무서운데, 좀? 좀 많이 무서운데? 좀 많이 무서운데. 잠깐만. 이게 왜 이래 이거? 개 무섭잖아. 잠깐만. 보급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후하게 주는 거 아니냐? 강화 비용 400원. 트리플 S 나왔어. 아, 내가 금액을 안 했구나. 지은아가 다 잡아주지 않을까? 이
24레벨인데 진화만 믿습니다. 근데 뭐 차이가 나는 건가요? 별로 안세 보이는데? 떠나자. 보스지. 야, 거의 넘어왔구만 이제 슬슬. 진화! 진화는 크리가 약간 그게 있구만. 뭐, 왜 이렇게 세냐, 쟤? 뭐야, 바보 됐는데? 다음. 진화. 진화 바깥 안 한다? 야, 이거 160밖에 안 줘!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씨, 너무하네. 아, 이거 진짜. 잠깐만,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고급 장비까지 가야겠는데? 내 생각에 전화 한명 선이면은 정리돼. 전화 나름 버텨준다. 이거 재도전하면 안 줘? 루비? 재도전하면 안 줘? 진짜요? 말도 안 돼. 아니, 농담이지. 안 주네. 아, 어쩐지 효율이 너무 좋더라고. 이런 것도 안 알아보고 지금 뭐한 거야? 그만하고 싶은데? 재밌었어요. 재밌게 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놀랐어, 나. 뭔가 잔뜩 나왔어. 트리플. 잠깐, 뭔가 잔뜩 나와서. 보고 가겠습니다. 무기 최종이랑 방패 최종 나왔어. 착용해. 무기 최종은? 80% 증가라고? 미쳤네? 야, 근데 강화 안 되냐? 무기 강화. 강화 좀 해줘.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소지 개수가 두 개가 되면 강화가 되나 봐. 그렇구나. 가자. 야, 데미지 엄청 세. 그만하죠, 이거. 재밌었네요. 충분히 재밌게 즐겼고, 흥미 있으신 분들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여기서 끊도록 하죠. 다음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뿅! 잘 가요.